아이들 스마트폰 적게 보게 하는 규칙. 유치원 아이 둘을 둔 아빠에게 걱정이 생겼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빠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빠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빠는 아이가 그날 제공된 성경 말씀을 외우면 저녁 9시부터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맘껏 보게 하는 규칙을 세웠다. 아빠는 글을 아직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따라하도록 해서 외우게 했다. 아이들은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다. 특히 틀린 부분을 반복해서 따라하라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고 엉엉 울기까지 했다. 큰 아이는 왜 우리 집만 성경을 외워야 하냐며 불평불만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스마트폰을 보게 해달라고. 아빠로서 그럴 수 없어. 계속 스마트폰만 보게 할순 없다고. 아빠는 아이가 말씀을 틀리지 않고 외우면 함께 기뻐해 주었다. 아이가 틀렸을 때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치밀어 오른 아이의 감정도 아빠는 사랑으로 다독여 주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그깟 스마트폰 안 봐도 되니까 말씀을 외우지 않겠다고 했다. 아빠는 기뻤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 책 보는 시간이 더 많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들이 자랄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아이들의 꽃피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띠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수국처럼 말이죠. 잠언 2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